안녕하세요. 원타민의 허입니다. 요즘 제로 웨이스트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특히 포장재 배출 최소화와 재사용을 유도하는 제로 웨이스트 소비 문화 확산에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로 구성된 기획전에는 서울 제로숲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오늘 있다고 해서 저는 오늘 세활용 플라자에 방문을 했습니다. 비건 베이커리 라면 이게 동물성 내용 그 성분이 없는 빵 그런가요? 네, 저희 우유 버터계란 같은 동물성 재료 사용 안 하고요. 국내산 재료 베이커리. 아,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개인 용기를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겠네요. 네, 이게 현수 배출 절감을 위한 정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네요. 이건 뭔가요? 아, 마스크 자투리하고 예. 병뚜껑 가락을 만든 거예요. 비누 스프레이고요. 와우. 이런 거는 지금 하얀색 마스크랑 파란색 마스크 만든 거 수자 부분이에요. 아, 병뚜껑이랑 마스크 자투리도 이렇게 또 비누 스프레이가 또 탄생이 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인센스 홀더고요. 이런 거하고 몇 가지 모양이 더 있는데 이번 제로웨이스트 마켓 행사에는 총 23개 업체가 참여해서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및 생활용 패션 제품들을 판매하는 반짝 매장뿐만 아니라 비건 베이커리, 일일 강좌, 의료교환 행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특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네요. 지금 또 제로웨이스트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뭔가 예쁘장한 비누도 있고 이건 무슨 용품들인 것 같네요. 여기는 비누를 직접 쓸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로도 욕실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웨이스트의 생활용 개념을 배울 수 있는 1일 강좌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4개 강좌는 인스타그램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됐다고 해서 아쉽게도 저는 오늘 진행을 하지 못하겠네요. 조금은 낯설게 들렸던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도 맞닿았습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은 감탄해라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회용컵 대신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하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과대포장 상품 구매 안하기. 특히 이 세 가지는 서울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대중교통 이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하루 한 끼 채식하기, 조리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이렇게 약속해요 간단해 실천 행동 8가지로 개개인이 쓰레기 배출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로 만든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장 30k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30kg를 버티는 건가요? 한 칸당 30kg 정도 버티죠. 오, 이게 종인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 저도 올림픽 때 종이로 만든 침대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종이로 된 제품들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여기 행사 이름이 21% 파티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 우리 보통 옷장에 있는 21%의 옷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다른 옷으로 바꿔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취지가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자선 견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말고 동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녹음의 명세는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스타룡 플라자에 방문해서 서울 제로숲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체험해봤습니다.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여러분도 함께 다 같이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비타민의 후리였습니다.